2008년 8월 2일에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요약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요일을 맞아 밤 8시경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십자기를 돌면서 묵주기를 하고 성혈 접으시러 내려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갈바리아 동산의 십자가 예수님상 옆에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까지 함께 나타나 기도했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5층 기도 중에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시며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는 갈바리아 예수님상의 양손과 가슴에서 강렬한 빛이 퍼져나왔으며 영원한 생명의 증표신 그리스도의 성혈이여 저희를 구하소서 할 때는 성혈 접의실 성혈들에서 빛이 퍼져나오고 태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할 때는 기저수 센터 위에 성문상에서 눈물과 피눈물로 사시며 온몸을 다짜내 하늘을 여신 나주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할 때는 하늘을 흘리시는 나주 성부님의 상으로부터 강한 빛이 퍼져나와 우리들을 모두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성인 후층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성인들께서 손을 내밀어 빛을 비춰주시니 그 빛이 번쩍하고 퍼져나와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할 때는 모든 성인 성녀들이 전부 우리에게 빛을 팍팍 비춰주시고 모든 순교자들이요 그러면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이 함께 빛을 쫙 비춰주시고 모든 천사들이요 할 때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동시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광경은 마치 이 캄캄한 세상을 속속들이 밝혀주시는 빛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기쁜 신호라고 할까요? 도저히 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물경에 빠져있는데 그때 아름다운 성모님이 빛을 발하시며 하얀 드레스에 파란 망토를 걸치시고 왼손에 왕관을 쓰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나시어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사를 통과하는 이 시각에 죽음에서 생명을 건너가는 날이던 이 밤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한 이 엄마의 말에 아멘을 응답하여 이렇게 희생이 동반된 사랑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너희는 진정 나의 귀여운 아기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드리고 진벌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고자 한 이 엄마의 기도에 동참하여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을 해결을 위한 내 아들 예수와 나의 원의를 채워주기 때문이란다. 지금 세상을 정복하려는 마귀 사탄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중대한 이 시각에 나를 사랑한다는 자녀들까지도 박혀 칼바람에 행여 다칠수라 풀며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피눈물로 사는 이 엄마까지도 애매한 채 기도하기로커녕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나 바캉스를 즐기고 있을 때 너희는 박해받고 모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택한 딸과 함께 생을 바치고 있으니 너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도 기뻐 영악하며 너희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모두에게 성인 성녀의 영을 불어넣어주게 한 축복의 빛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과 나의 뜻에 따라 성인의 통곡을 믿는 너희의 정성어린 기도가 계속될 때 하늘과 지상이 연결되는 사랑의 잠깃 축복도 계속될 것이다. 아멘.
불림받아 아멘을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의 부름에 어린아이처럼 아멘을 응답하여 주님과 나를 찾아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너희의 영혼 육신을 비폭증이하는 차례 물질을 내려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인 것을 뚫어주어 취해 주고자 한다. 아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불림받은 고위 성직자들조차 계속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채 빗장을 걸어놓고 체면과 이목과 자신들의 알만을 위하여 편편을 가하고 죄인들 해결을 위한 그 순간 기도마저 못하도록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들의 길을 막는 불의의 동자하고 침묵한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재앙들이 여기저기에 내릴 것이다. 그래도 주님과 나의 지고지수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가당착한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죄인들에게 위하여 주님과 나의 청량할 수 없는 자비로 내려준 천대미문의 기적들과 그로 인한 사랑의 열매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순박한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에 들려가도록 부추기는 불인영시한 행동을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검벌로서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며. 그러니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세상의 파멸을 호시탐탐 노리는 만공한 분열의 막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여라. 아멘. 생활의 기도는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고지순한 기도이니 매일매일 순간 실천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받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 아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미중의 사랑의 기적이 행해질 것이며 무지하나 새 시대의 염려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혈의 능력과 이 엄마의 피라는 공로로 너희 모두가 온전히 작아져서 아기 예수처럼 나의 사랑의 품에 꼭 안겨 나와 늘 함께하는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새롭게 시작하여라. 아멘. 순결한 이 어머니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아 아멘을 응답한 내 작은 영혼과 함께 한 초대에 너희도 아멘을 응답했으니 위대한 역할에 초석을 다지게 하여 그 협조자로 불림받은 것이며 그의 협조자로 불림받은 것은 곧 나의 협조자로 불림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저부침의 단순한 진리를 향연되어 가여 더욱 사랑임을 바라면서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정화의 때는 단축될 것이며 모든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반대자들의 모순 당찬 인가 머지않아 어미 소리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용기 백배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예수 성신과 내 성신 안에 침잠하여 온전히 영이 되어 일차에 일할 때 이 엄마의 신령 내 아들 예수의 천주성과 함께 그리고 인간인 너희의 신령과 더불어 고동칠 것이니 너희는 나와 더욱 친근해져 풍성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구원 경륜을 통한 직원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 은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니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처리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의미를 축복한 배은망덕한 자녀까지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사랑 찾으신 주님과 교회의 빛나는 새벽이며 새로운 계약의 날을 따라
죄인들의 길을 위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온전히 맡겼으니 초토 위에서라도 새싹이 돋아날 것이며 너희 모두에게 빛나는 광채로 새로운 은총에 지낼 것이고 마지막 날 너희를 받아들게 하여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의 과관을 받게 될 것이며 내 작은 영혼과 함께 내 곁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